브이로그에서 몸무게를 쟀을 때 63점 몇 킬로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게 원피스가 진짜 무겁고 후드도 무게가 좀 있어요. 아마 옷무게만 거의 1.5킬로에서 2킬로는 진짜 될 거예요. 2킬로는 좀 오버고 1킬로는 넘을 거예요. 제가 옷을 또 벗고 몸무게를 재보니까 여전히 61.7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임신 전에 몸무게를 57점 얼마에서 출발을 했는데 입덧 때문에 53kg까지 빠졌다가 53점 후반대. 그리고 이게 제가 60 지금 거의 2가 좀안된 거예요. 근데 의사 선생님한테 제가 그걸 물었어요. 선생님, 제가 임신 후에 살이 얼마나 쪘는지 기준을 임신하기 전에 57kg였는데 그걸로 출발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입덧으로 53kg까지 빠졌는데 그걸로 찐 걸로 출발을 해야 될까요?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 57kg부터 출발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임신을 하고 지금 61. 몇 킬로니까 대충 5kg 쪘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안찐 거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렇게 부해 보이는 이유가 전그온 살이 이쪽으로 갔어. 아니 이게 사람이 호르몬이 되게 웃긴다? 살이 제가 원래 팔뚝이 좀 몸에 비해서 두꺼운 편이에요. 여기는 그렇게 안 쪘거든요? 다리도 살이 이렇게 다 빠졌는데, 여러분, 승가로 가서 부러운 거 진짜 절대 아니에요. 이게 너무 여기가 부러워가지고, 화면에서 보면은 여기가 같이 나오잖아요. 아, 손치워? 여기가 이렇게 많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얼굴은 애가 눈도 좀 커진 것 같고, 코도 좀 높아진 것 같은데, 뭔가 살이 찐 느낌은 다 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봐봐요. 앵글을, 이리 봐봐, 이리 봐봐. 나살 되게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거 만약에 제가 계속 방송을 하면은 언니는 임신했는데 왜 살이 왜안 쪄요? 왜 얼굴이 갸름해졌어요? 뭐 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아 임신을 막달을 가니까 살이 쪘구나 이런 느낌 내지 않아요? 내가 평포지만 옷을 입었는데도 이걸 숨길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맨날 실버라인한테 얘기하거든요. 나는 새쌍둥이를 임신한 것 같다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넘어가 넘어가. 사실 저희 아빠도 완전 실용주의 막 이랬었거든요. 명품 외사 막 이런. 근데 그거를 10년 넘게 제가 아빠한테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 옷감이나 이런 거에 예민하잖아요. 디자인보다는 핏. 그래서 여러분들 봤을 때 디자인 진짜 너무 놀라운데 옷 되게 막 비싼 거몇개 나오고 이러면은 막 깜짝깜짝 놀래고 너무 안타깝고 막 그랬잖아요. 옷 질감은 진짜 저는 좋은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빠가 그래요. 그래서 엄마가 옷을 이렇게 좀 닥스에서 이렇게 사다 주시거든요. 웃긴 게 엄마도 닥스에서 좀 사다가 닥스 비싸니까 아 그러면은 이제 그 PAT 여기도 되게 좋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옷을 사서 아빠를 이렇게 주잖아요. 웃긴 게 우리 아빠는 PAT인지 닥스인지도 모르면서 PAT도 좋은 옷인데 아 그거는 까슬거린다면서 못 입겠다면서 안 입어요. 그리고 그냥 말없이 툭툭 입고 나가는 거는 맨날 닥스야. 그러니까 그옷 질감이 더 부드럽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아빠가 당신이 땡기는 거죠. 그거를 이제 지켜보다가 근데 아빠 그냥 이렇게 셔츠 같은 거 사다 주면 아빠 배 나와가지고 놀리면서 배 나와서 핏안 맞아가지고 안 입잖아. 아빠 닥스만 입잖아. 그게 핏을 세세하게 쪼개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인력이 들어가고 하니까 그게 가격이 비싸고 그런 거예요. 아빠도 비싼 거 좋아하잖아. 이러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또 이렇게 우기진 않아요. 뭐? 아빠도 그 비싼 거 좋아하는 게 그게 좋아하는 거야. 그 본인이 좋아하는지 몰라가지고 좋아한다고 말을 못해서 그렇지. 그 자기의 낮은 위치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취향을 아는 것도 그것도 그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신 거랑 그 같은 맥락이야.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막 아빠가 피부가 되게 간지럽거든요. 비싼 거 나는 필요 없다! 막 이래가지고 피부가 너무 간지러워가지고 미치겠는데도 맨날 그냥 되게 가벼운 로션 마트에서 그냥 아무거나 사가지고 줬더니 아막 가렵다고 성질 내가지고 진짜 그렇게 가려우면 그거 키에 크램데코르가 흡수가 잘 돼가지고 좋긴 하니까 한번 써보기나 써봐 이러고 냅뒀는데 조용히 그것만 계속 바르고 그거 떨어지면 얘기하고 10년 넘게 얘기를 했더니 아빠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되게 많이 변했어요. 발리 갔다 오면서 이제 양가 부모님들 선물도 해야 되니까 우리 아빠는 명품을 오히려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허리에 벨트 굿즈로 발사해주면 된다. 이랬고 굿즈 벨트 아주 무지하게 좋아하시면서 달고 다녀요. 그러면서 갑자기 굿즈 이거를 매면 사람들이 굿즈를 메딱하대. 무슨 뜻인지 알죠? 그 속뜻이. 굿즈는 어째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게 굿즈야. 아빠 친구는 뽀기테이프 모르잖아. 아빠
아빠 환갑 때 동생이랑 같이 돈 모아가지고 시계를 사려고 하는데 제가 시계를 진짜 몰랐었거든요. 근데 시계가 엄청 비싸더만요. 저는 태그호이요? 거기에서 100만원대? 200만원 안쪽으로 시계를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오메가? 이렇게 들어본데 검색을 해봤는데 이건 뭐 출발 가격이 500만원이던데요? 그러니까 진짜 웬만한 거 시계 매려고 하면 1000만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어요. 시계를 사주려고 했는데 가격이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 설마 오히려 명품 시계가 쌀란가 해가지고 흔히 아는 가방 명품 구찌 시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사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100만원대가 있는 거예요. 100만원대 어떻게 잘 사서 아빠한테 선물해줬거든요. 그런데 아빠 주변에 또 그런 시계를 좋아하는 분들이 한둘이 있는 거예요. 난 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랬는데 근데 이 시계가 구찌 이거는 얼마쯤하노? 본게 뭐 롤렉스 뭐 이런 거는 막 2-3천만 원 하던데 구찌는 좀 그 좀 싼가 보던데. 누구야? 아빠 구찌 차고 갔는데 구찌 시계는 좀 싸다고 말한 그 사장님 누구야? 제가 이랬거든요. 그 아빠가 말을 못해요. 아니 자식들이 구찌를 선물로 정성스럽게 사줘가지고 찾는데 누가 자기 롤렉스 차고 있다고 아빠 구찌 찬 거 폄하했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아니고 이래요. 그분이 롤렉스 차고 있었구만 그랬구만 그 사람은 오메가 차고 있었구만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 시계를 좋아해갖고 롤렉스 하나 차고 다닌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롤렉스를 사달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냥 그 얘기를 싹 들으니까 약간 이렇게 아빠의 시계가 약간 좀 그랬나 봐요. 아빠 롤렉스 3천만이 3천만 원짜리 차면은 아빠가 그거 가지고 멋지게 옷 막 드레스업 해가지고 예쁘게 입으면서 그 시계 차는 거 좋아하겠어? 그런 쓰리한 잠바 좋아하는 사람이 롤렉스 차면은 여기만 동동 떠가지고 그게 밸런스가 맞겠어? 모든 건 좋아하잖아. 아빠 기계를 맞출 때에도 그런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해. 그런 건 어울리잖아. 아빠 취향 어때? 아빠는 어느 정도 편안하게 그래도 살 수 있는 그런 시계 원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롤렉스 3천만 원짜리 샀다가 아빠 안 그래도 몸 거칠게 움직이는데 차에 탁 부딪혀가지고 기스땅 나면 에비 이렇게 하면 되겠어? 그게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서 다 딸이 생각을 하고 자식들이 돈 모아가지고 사준 거야. 그런 말에 현혹되지 마. 나는 그 롤렉스 3천만 원짜리 이런 거 갖다 줘도 안 매. 나는 그런 거 신경이 번쩍 쓰이갖고 그런 거는 못 매. 이렇게 하는 거야. 거 봐.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누구야? 어? 아빠가 분명히 자식들이 사줬다고 먼저 자랑을 했을 거 아니야. 아빠 가만히 있어. 자랑을 하면 그래 좋은 거 애들이 사줬네. 그러면 그래야 좋은 사람이지. 왜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넘어가요. 저도 경상도 사투리를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지만 경상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경상도 사투리 좀 희한하게 하는 그런 연기 보면 진짜 힘들어요. 모든 악센트 다 앞에 넣는. 오늘은 내가 4시까지 방송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돼요. 나도 모르게 억양 왔다 갔다만 한다고 경상도 아닌데 그러니까요. 발음을 좀 뭉개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 전라도 사투리도 항상 들을 때마다 재밌어요. 전라도는 이게 있거든요. 경상도는 으에 이렇게 약간 이렇게 뾰족뾰족하고 전라도는 나가 으아 옛날에 베트남을 갔다 왔을 때 이런 특징? 저도 정확하게 못 듣지만 경상도는 빨리 끝나거든요. 근데 전라도 분들은 조금 정성스러워요. 가 1초 안에 끝날 거면 그 애기요. 그래서 저는 저희 시가에 있으면 되게 여유로워져요. 이렇게 호흡이 쫙 내려가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듣게 되죠. 아, 그 경상도는요, 또 집안 특징일 수도 있긴 한데, 그 말 많이 하는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가가지고, 내 말 좀 들어봐.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그게 아니고, 옛날에. 이게 하는 게 다음에 내 말 하려고. 보소! 그러니까, 보소. 맞아.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맞아, 이런 말 말이야. 사실 이게 서울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람 말하고 있는데 조용히 가만히 있어봐. 이러면 뭐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지? 이럴 수 있는데 시끄러워봐. 조용히 해봐. 이러면 그게 너 시끄러워가 아니라 내가 할 말이 있어. 이건데 당황스럽죠. 말을 저렇게 잘라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나는 어제 백화점에 갔는데 가만히 조용히 해봐. 내 시장한테 내 얘기 좀 들어봐. 그러고 자기들끼리 웃어요. 만약에 중간에서 제가 어느 쪽 먼저 대화를 하시겠나요? 그리스 내가 수업 프로그램 갔다 왔는데 더 봐! 맞아 내가 빼볼게 하면 이걸 막 이렇게 좀 헤매고 있잖아요? 그럼 옆에서 더 봐! 내가 해볼게 더 봐! 이제 이거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기다려봐 사람들 기다릴 줄 알아야지 더 봐 그거 내가 갖고 안 된다 더 봐
이모가 그 딸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 항상 공주라고 했거든요. 오이 공주 왔어요. 친절한 경상도. 맛있어. 친절할 때는 여기가 나오거든요. 뭐 말모. 아마 실버라인도 밥 먹을 때 많이 봤을걸요. 수수박 말모를 피비 줄까? 아 저희가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겠다고 했지만 뭐 아들 이름 부르면서 준아 장갑 준다 말해. 아, 이모 저희가 할게요. 뭐 내가 해줄게. 뭐 그래 줘봐. 이모가 들어줄게. 맛있어. 수수박 말무 경춘이도 말 먹고. 우리 이모가 보면 안 되는데. 이모 놀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알아요? 돈 주려고 할 때 안 받는 경상도? 이노라이 노라이 이러고 이런 거 왔는데 이런 거 안 받는 이런 거 안 주는데 아 이거 이제 받아야 된다 이거 내 안 주면 이건 내 이건 진짜 받아줘야 된다 내 그렇게 많이 줬지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 떨어져 바닥에 떨어져 돈이 다 아이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아이고 내 다음에 진짜 돈 내고 밥 먹는다 다음에 또 와 그래도 막 주는 사람이 이기는 경우가 이 불편해서 내 이러면 내가 네가 오면 밥을 주나 이분만 받는다 이. 다음엔 그러지 마라 이. 조심히 가고 잘 가래 이.